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반 어중간한 직장 다녀서는 빚 절대 못 갚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빚공화국이에요, 빚공화국. 젊은 사람도 빚이 많아. 특히 최근에 영끌비투 붐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 채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쟁이들이 천재예요, 빚쟁이들이. 근데 경제는 안 좋아.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뉴스에 보신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한번 크게 돌린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죠. 근데 그게 동결시키만 하니까 동결시킨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금리 올렸는데 한국이 안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올려야 될 겁니다. 네, 올려야 될 거예요. 지금 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 많죠. 근데 어떡하죠? 금리 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면 안 되죠.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마음을 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뭔가 사업 같은 거, 레버리지 너 최대한 많이 땡겨가지고 뭐 투자 한번 해보겠다, 큰돈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 애초에 빚을 지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돼.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무분별하게 빚진 걸로 인해서 아마 개개인의 삶이 산산조각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빚진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집을 산다고,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고,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거 한다고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저는 돈 빌리는 것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했어. 왜냐? 일단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의무를 못 지킬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빚을 진다고 그 빚을 다 갚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구당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한 집, 한 가정마다 있는 가계 부채가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가까이. 그중에 상당수는 부동산이겠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이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좀 된답니다. 뭐 짜잔한 거 빚지는 사람도 많고. 아니,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지고 있어. 그런 와중에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빚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상. 차도 있잖아, 여러분. 선수급은 한50%내 이상 낼거 아니면 차 사지 마요.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20으로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대출은 피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뭘 사더라도,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적게 내는 쪽으로. 지금 봐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내가지고 영끌이가 집산 사람도 어떻게 됐어, 지금? 곡소리 나잖아요. 집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팔아도 안 나가. 왜냐, 지금부터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 금리 올라가고. 여기 제가 제목을 어중간한 직장 다녀서는 빚 절대 못 갚는다고 했는데, 대기업 다녀도 빚못 갚아요, 대기업 다녀도. 뭐 대기업이라고 특별할 것 같습니까? 일반 직장보다 보너스나 기본급이 좀더셀 뿐, 이분들도 달마다 월급 받는 건 똑같아요. 뭐 대기업이라 떵떵거리 사는 것도 아니야. 대기업도 억대 빚 있으면 갚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한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직장을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고만고만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중에 상당수는 못 갚는다는 거야.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날아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뭐내 능력이 대단하고 뭐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수가 있더라도 빚을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면 인생 꼬이게 되고, 인생 꼬이게 되면 못 올라오고, 못 올라오면 나이 먹어서도 답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남들한테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 내 수중에 뭐 부채나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없고 자꾸 자산을 늘려나가야 돼요. 남들한테 잘 보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는 거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빚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한번 생각해봐. 영끌하려고 아파트 구축 들어갈 수 있는 건 신축 들어가잖아. 왜 들어갈까? 남들한테 나이 아파트 살아 이런 거 자랑하려고, 아니면 이 아파트 사가지고 최대한 많이 뭐 차익을 좀 노리려고 했는 거란 말이야. 실거주가 아니잖아. 실제로 거주하려고 했으면 저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빌리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골로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에 맞게 살아야 돼요, 능력에 맞게. 내 버는 돈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뭐, 좋은 데 산다거나, 무리해서 좋은 데 산다거나, 아니, 무리해서 비싼 차를 몬다. 그럴 필요가 없어. 남들한테 호기 좋게 그렇게 자랑질 했던 사람들 한번 봐봐. 한 1년, 2년 지나면 자랑 못할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품 덩어리였는지, 얼마나 거품으로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남들한테 있는 척 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직 뭐 거품 완전 빠지도 않았어. 그냥 빠질 조짐이 보인다는 거. 그것뿐입니다. 근데 빠질 조짐이 보임에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잖아. 진짜 빠지면 어떻게 될까? 싹다 빠지면. 그동안 거품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릴 거예요. 허탈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내가 벌려놨던 것을 수습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맨정신으로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앞가림을 잘해야 돼. 앞가림을 잘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빚에 20년 만기 8% 은행 이자라고 해도 한 달의 이자만 66만 원, 원금이 41만 원, 합쳐서 105만 원, 한 달에 무조건 105만 원 갚아 나가야 되는데요. 이자 66만 원은 10년만 해도 7,960만 원이에요. 그중 원금 갚은 만큼 이자를 조금 내도 10년이면 이자만 6천에서 7천만 원 갚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돈 있으면 다 갚으면 되지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갚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빚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지방보다. 오히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빚 갚기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수도권은 이 살아가면서 나간 돈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다는 건 뭐냐면 그 인프라 때문에 돈쓸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빚을 갚아 나가는 입장에서 인프라 좋은 게 사실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냐? 그쪽으로 자꾸 돈을 나가게 하니까. 이게 왜 갚아 나가기 힘드냐 하면, 자, 105만 원, 105만씩 10년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 1억 빚에. 8% 은행을 치면. 일단, 이 정도 만약 갚아 나가려면 이 사람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 이상 벌어야 돼요.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다고 치면. 그 정도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좀 좋은 데 살면 세월을 300을 벌어야 될걸요, 아마? 근데 그 정도 버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그것도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저렇게 갚아 나가야 되니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1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년 12달이니까 120달이잖아. 120달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 갚아 나가는 동안 돈을 못 모아요. 문제는 그런 거야. 이걸 갚아 나가면서 정작 내 돈은 없는 거지. 내가 쓸 돈은 없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돈쓸 일이 발생하거든요. 뭐 병원 때문에 가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됐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 뭐 이빨 깨져 병원 갔더니 이빨 4개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러면 칩800 드잖아요.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것 때문에 못 내는 거야. 이런 거돈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빚 갚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낙인이 사는 게 아니죠. 왜냐? 내가 쓰고 싶은 것들 다 참아야 돼. 그리고 엄청 쪼들리게 살아야 됩니다. 이 갚아 나가는 과정이 별거 아닌 거라 생각이 돼도, 10년 동안 뭐, 사치 같은 거 부리면 안 되고, 사고 싶은 거 참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갚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빚을 갚아 나가면서도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돼.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사치부도 좀 사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집어해야 되고. 그럼 못 갚아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빚을 갚아 나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나 허리허식에 돈 쓰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돈 갚는다.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일반 사람이 1억의 빚이 있으면 이렇게 8%, 8% 은행이면 1금융권 아닙니까? 1금융권에 일반 사람들은 1억 이상의 돈을 못 빌립니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1금융권에 1억의 돈을 빌리려면 신용이 좋아야 돼. 직업이 좋다거나. 아니, 통장이 내가 거래 내역이 좀 많다거나. 그래야 대출 한도를 늘려주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직업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1억 이상 안 해줘요. 많이 해줘야 뭐 4, 5천만 원이겠지.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어딜까? 나머지 5천만 원은 뭐 이군용도 있을 테고, 저축은행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채업체 있죠. 뭐 러시앤캐시, 뭐 사나머니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카드론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데 가면 금리가 10% 넘어가죠. 뭐.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일반 사람들 1억 넘어가면. 1군용권 은행에 한 3천만 원 있고, 2군용권에만 3천만 원 있고, 카드론에 한 4, 5천만 원 있고, 사채로 뭐, 4,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금리가 다 달라. 그리고 저렇게 달에 105만 원씩 갚아 나가면, 뭐, 정말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돼. 술,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옷도 좀 웬만하면 사 입으면 안 되고, 예. 외식도 좀 잘해야 되고, 한 10년 동안 뚜벅이를 사야 되고 그렇게 견뎌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견딜 수 있겠냐고. 보통의 젊은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빚을 갚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이게 끝이 안 보여요. 말이 10년이지 한 달씩 갚아 나가도 티도 안 나잖아요. 이게 한 3년이야 티가 나겠지. 3년 갚으면 한 3,600만 원이니까 그때가 티 나겠네. 3분의 1 정도 갚아 나가면. 그때 그 전까지는 이게 갚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쳇바퀴 도는 거지. 감이 안 와, 이게. 밑바지들 물붓기 같아. 거기다가 이 갚아 나가는 동안 생활이 굉장히 쪼들린단 말이에요. 절제해야 되는데 쪼들린단 말이에요. 현타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걸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억대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이거를 극복을 해서 이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대의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한 깜이 안 돼요. 과대한 채무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멘탈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이렇게 큰 돈을 빌리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 천만 원, 2천만 원도 스스로 갚아내지 못할 사람들이 1억 넘게 빚을 졌단 말이야. 여러분, 갑자기 빚이 생겼다고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는 포기해요. 갚는 것을.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 구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그거 보고 좀 빡치는 거고. 지들이 대한민국 해준 것도 없는데, 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우리 세금으로 도와달라고? 미쳤냐? 지금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능력이 안 되면 대출 같은 것도 받지 마세요. 대출 안 받아도 살수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하고 사세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만 투자하지 말고, 능력껏 살면 됩니다. 자기 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